예, 시장님. 네. 그 아드님 박주신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? 그 아들 얘기가 저는 왜 나오는지 잘 아니, 그냥, 모르겠네요. 아니, 어디 계시냐고요? 아니, 네. 그걸 아니, 왜 아버지니까 묻습니까? 당연히 아시겠죠? 아니, 그죠? 어디 국감장에서는 계신지. 왜 그게 아니, 나오는지. 중요하니까요. 제가 알아서 물어보는 아니, 거예요. 그거는 아니, 벌써 시장님.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. 시장님. 왜냐면 그건 너무 지금 5년째 오래됐고. 안 나, 아니,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. 그냥 나타나서 증인으로 나오시면 될 텐데 아니, 왜 근데 나타나지 이 않아서 지금 재판이 국감장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. 서울시에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물으십니까? 서울시하고 상관이 있죠. 서울시 상관이 수장인 없습니다. 시장께서 이런 문제에 연루돼서 의심을 받고 있다.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. 우리 아니, 국민들 저는 이 정서에 봤을 때.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자, 다 정리가 됐고, 시장님. 아니, 제가 답을 좀 정리가 안 드릴게요. 됐으니까요. 네, 됐어요. 정리 안 됐으니 지금 오래전에 재판이 정리가 지속되고 있지 됐고, 않습니까? 근데 안 나타나서 진행이 안 수차례 되잖아요.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장님? 아무 문제 없다고 다 파기 됐고, 시장님. 시장님. 그랬는데 그걸 왜 지금 제 시간 입국감장에 쓰지 와서 마세요. 되셨어요. 얘기하세요? 그러면 대답하시기 싫으면 알았습니다. 저는 빨리 들어와서 당당한 저는 재판받고 질문사항이 관련 자료도 없고, 제출을 해 주셨으면 예. 좋겠어요. 그죠? 그리고 네. 아니, 그러면 뭐, 그렇게, 그게 뭐, 그렇게 화내실 아니 이 일입니까? 귀한 전 이해가, 시간에 아니, 저는 그러니까요. 참 이해가 안 아니 가요. 서울시 현안을 네. 물어도 지금 부족할 텐데 네. 왜참 그런 걸 저는 갖고 이해가 안 물으시냐 갑니다. 이거죠. 그냥 나타나면 될 텐데 네. 왜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. 그럼 뭐 문제가 있습니까? 왜 그럽니까? 문제가 자, 전혀 제가 없습니다. 질의하겠습니다. 네. 네. 질의할게요. 네. 이해가 안 가네.